몽골에 다녀왔습니다. 드론 찍으려고 간 건 아닌데 가는 김에 드론도 찍고 싶어서 드론을 이것저것 챙겨갔습니다. 정말 한국과는 엄청나게 다른 모습이죠. 공항 근처도 평지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공항 옆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한국 같으면은 어떤 건물이라도 있을 건데 그런 것조차 하나 없고 주택도 하나도 없었어요. 첫날에는 게르에서 묵게 됐는데요. 제가 파보 2부로 인치 드론으로 한번 근처를 날려봤습니다. 보시면은 앞에는 이제 게르고요. 뒤에는 이제 호텔인데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저렇게 좀 시설이 잘 된 호텔도 있고 게르도 이제 안에 욕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뭐랄까 진짜 오리지널 그 원주민들이 쓰는 게르는 아니고 그냥 관광객을 위한 게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원주민들이 쓰는 게르를 쓰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불편할 것 같아요. 8인치도 한번 날려봤습니다. 이제 기왕 가져왔으니까 날려봐야죠. 그래서 한 2km 정도 날린 것 같은데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좀 고도를 높여서 보내고 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평지로 되어 있고 이제 드문드문 산이 있는데 여기 지역이 텔른지 국립공원인데 여기에 산이 좀 많아요. 사실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산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산도 많고 바위산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날은 흐려가지고 제대로 이제 좀 예쁜 영상을 찍는 게 제한이 많이 됐어요. 그래도 뭐 그냥 한번 와서 날렸다는 데 의미를 두고 한번 날려봤고요. 보시면은 뭐 풍지가 뭐 어마무시하게 넓고 산도 엄청나게 멀리있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제일 날씨가 좋은 계절이거든요. 그 몽골 사람들 그리고 이제 시원하고 몽골은 추운 지역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나 외국인 뿐만 아니라 몽골 사람들도 많이 와서 캠핑을 한다든지 놀러 온 사람들이 엄청 꽤 있어서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날씨 때문에 하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물입니다. 첫날은 약간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밤에 별도 볼 수가 없어서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건물도 꽤 보이고 저렇게 하얀색으로 된 동그란 게르가 많이 보이잖아요. 관광지라서 그렇고요. 대부분의 몽골 초원은 뭐 아무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초원입니다. 그 초원에 소랑 말이랑 염소랑 양이랑 뭐 그런 동물들이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묵었던 제 호텔이 보이죠? 꽤나 이 근처에서 제일 큰 건물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이제 어디서 찍어볼까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몽골에서는 너무 흔한 장면이라 말, 소, 뭐 염소 이런 게 많아가지고 지나가다 보니까 쟤들은 그 서로 등을 긁어주고 있더라고요. 커플인 건지 엄청 사이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발에 줄이 묶여 있어요. 아마도 여기 관광객이 많아서 뒷발차기 사람이 당할까봐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들 사이로 한번 파보 20 달려봤고요. 근데 말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양이나 이런 동물들은 작은 개체를 날려도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말이나 소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눈치가 있어서 그런가 그렇게 신경 안 써요. 5인치를 한번 날려봤습니다. 이제 배터리는 1850짜리 끼워서 약간 멀리 보낼 수 있는데 이게 한 5분 정도? 6분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멀리 보이는 바위산까지 날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끼워보니까 거기까지는 좀 힘들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랬는데 이제 큰 산은 멀리서 보면은 엄청 가까워 보이는데 또 가보면은 여전히 멀리 있어서 몽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몽골은 더 심하게 그랬고요. 그래서 어쨌든 생각보다 엄청 멀어서 그걸 또 걸어서 가자니 너무 멀어가지고 이제 거의 포기했습니다. 여기는 야르야발 사원인데요. 여기는 이제 관광객이 꽤 오는 곳이라 이제 큰 기체를 안 날리고 파보 20으로 날렸는데 아 높이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파보 20으로 저까지 고도를 올리는 것조차도 힘들었어요. 이제 올리는 중에 이제 로우 배터리 뜨고 막 그랬는데 물론 이제 잔량은 남아 있는데 계속 스로틀을 높이 올리니까 아 이거 끝까지 올라갈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어쨌든 좀 없어질 각오를 하고 끝까지 한번 올려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정상에 보시면 이렇게 죽은 나무도 꽤 있더라고요. 어쨌든 찍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보이시는 사원이 있고요. 약간 그 몽골이 티벳 불교라서 그런 티벳풍의 사원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5인치로 했으면 좋았겠지만 약간 눈치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5인치는 이제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작은 기체만 사용을 했습니다. 내려가다가 이제 몽골 토종개를 만났는데 이름은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하여튼 개가 있어서 엄청 순해요.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몽골개들 너무나 자유롭게 잘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한번 5인치를 날렸습니다. 이제 주변에 이제 바위산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막 밀도가 높지 않아서 그리고 바위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없는 곳에서 이렇게 한번 날려봤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바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걸 위주로 한번 날리고 아 근데 이제 뭐 사실 한국에도 이런 바위산들이 있긴 하죠. 그리고 어쨌든 역시 5인치가 항상 정답이죠. 근데 너무 시끄러워서 네, 좀 눈치가 보입니다. 첫째 날은 날씨가 꽤나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 보이는 저 바위산을 8인치로 찍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8인치가 아니면 사실 5인치로 달리면 저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까워 보이지만 여기서 한 거리가 한 4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참을 가야 되는데 와 걸어서 가려고 하면 못 가죠. 뭐 차를
팔을 밀리든 말을 밀리든 안 하면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8인치가 있어서 8인치로 이제 멀리 보내서 아이산을 이렇게 찍었는데 진짜 좀 특이하게 생긴 바위들이 꽤 있어가지고 재밌게 날렸습니다. 지나가다 보면은 소나 말 보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여기는 이제 송아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나가다가 찍어봤는데 역시 어떤 동물이든 새끼가 귀엽죠. 한마트로 도심에서는 아무래도 FPV를 날리기에는 많지 않았고요. 이제 미니 프로로 날렸는데 여기 이제 독특한 겨울 왕궁입니다. 몽골은 딱히 비행 승인은 없어도 되지만 이제 여기는 이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곳이라서 관리인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촬영을 했고요. 보시면은 뭐 약간 불교 사원이에요. 티벳 불교라서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제 왕궁입니다. 예전에 황제가 왕인가요? 황제인가요? 하여튼 그 사람이 티벳 승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장소 미니로 이제 안전하게 달렸습니다. 여기도 이제 불교 관련된 입사항인데 이런 거 까먹었어요. 어쨌든 여기 이제 티벳 불교가 있어서 그런 불상도 있고 그리고 자이슨 전망대라고 이제 유명한 전망대가 있는데 그 뭐 공사 중이라서 입장이 안 돼서 가보지는 못했고 그냥 들어만 보냈습니다. 역시 미니 프로, 미니 코 프로로 보냈고요. 보시면 날씨가 아주 그냥 이제 보통 20도 내외고 이제 한낮에 좀 더울 때 26도까지 올라가는데 건조해서 그늘에만 들어가면은 시원합니다. 습도가 높지가 않아요. 가시면은 미니 같은 걸로 이렇게 날리시면 크게 무리 없이 이제 날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큰 기체는 아무래도 도심에는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 같고 번화하기 때문에 FPV는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길 이제 몽골 날씨 보이시죠? 저평지랑 구름이랑 뭐 이렇게 보이는데 한국에 딱 오니까 구름이 1층이 아니고 2층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공항에 이제 한국에 딱 내리는 순간 엄청난 습도, 아 한국 여름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각 잡고 이제 드론을 찍으러 간 건 아니지만 간 김에 좀 찍었는데 뭐 찍을만 하고 괜찮은 것들도 꽤 있고 날씨까지 도와줬으면 엄청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뭐 진짜 길게 뭐 일주일 정도 가면은 정말 제가 찍고 싶은 대로 막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름에 가면 날씨가 엄청 한국에 비해서 엄청 시원해서 그런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몽골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